네, 앞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이번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방안 수립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라는 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원 삼아서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그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아이디어의 그 즉각적인 실현, 또 이른바 가벼운 창업이 용이해지면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체화시키고 사업화하는 플랫폼으로서 창조경제 타운을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 타운에서 아이디어 창출과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서 또 국내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아주 대폭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앞서 네. 이동원 기자의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초기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단 엄격한 그 특허 출원 형식을 지켜야 됩니다. 연구 개발 완료 후에도 변리사를 선임해서 또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뭐 명세서라는 게 아시다시피 기술에 대한 그 법적 권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그 다른 사람의 유사한 아이디어가 그 지연된 기간 동안에 공개되어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정식 명세서 없이도 아이디어 설명 자료, 예를 들면 연구 노트, 논문 등 같은 거죠. 이런 아이디어 설명 자료만 가지고도 즉시 신속하게 일단 특허 출원인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이디어 설명 자료 등을 제출하였어도 특허 출원인을 선점은 했지만 일정 기간, 현재 1년 2개월 생각하고 있는데요. 1년 2개월 동안에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 연구를 통해 발명을 개선한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 제도를 활용해서 초기 아이디어에 개선된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하나의 특허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 원본을 증명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는 그 영업비밀 등 아이디어가 담긴 전자문서로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의 등록을 통해 그 아이디어의 보유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일반 개인들의 경우 한국특허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예를 들면 www.tradesecret.or.kr 또는 PC 전용 소프트웨어를 등 통하거나 기업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은데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동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원본 증명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 자료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자료, 연구 노트, 설계 도면, 뭐 재무 자료, 마케팅 자료, 뭐 계약서 등 원본 증명이 필요한 모든 전자문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스마트폰 앱등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시스템, 방법, CD 등 기록 매체 형태로 특허 출원서에 청구 항의 작성되어야지만 특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7월부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 관련 발명도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어 모든 형태의 스마트폰 앱 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해서
향후 ICT 특허에 기반한 1인 창조 기업 등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가 육성하는데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품과 서비스의 독특한 이미지도 이 상표권의 일종이죠.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그 총체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예. 한마디로 이미지 상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 코카콜라랄지, 바나나 우유의 용기 모양. 예. 그다음에 어떤 그 패스트푸드 매장 가면은 할아버지가 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그 특이한 복장 또 전체적인 이미지를 트레이드 드레스로 갑니다. 이게 특이한 상품의 형상이나 서비스 제공 장소의 인테리어나 입간판은 물론 소리, 냄새, 동작 등 일반인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 서비스로 인식되는 모든 마케팅 아이디어나 기법들이 예. 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케팅 예. 아이디어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 좀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장려해서 더 나은 창조 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